안녕하세요, 느린토끼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식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얘는 자빌리라는 식물이고요. 약간 잎을 보면은 마오리 소포라라는 식물이랑 비슷해요. 근데 요 아이는 소포라는 아니고요. 자빌리라는 식물인데 다육과 인식물이에요. 마오리 소포라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죽이신 경험도 많으실 건데, 이 아이는 생명력도 좀 강한 편이뿐더러 다육과여서 확실히 생명력이 좀 강하고요. 잎 자체도 소포라랑 다르게 좀더 약간 굵직한 느낌이 들어요. 보이시죠? 잎이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고, 외국에서는 요 식물을 코끼리 나무라고도 불리는데, 요 아이는 수영이 정말 가지각색이에요. 근데 저는 좀 아담한 나무 느낌의 식물이 좀더 좋아서, 키 높은 아이가 아니라 좀이 나뭇대도 좀 굵직하고 이런 아이로 좀 데려왔거든요. 이런 뿌리나 이런 줄기가 약간 코끼리 다리와 같다고 생각해서 코끼리 나무라고도 좀 많이 불리는데요. 자빌리. 좀 많이 나오는 품종은 아니고요. 좀 구하기 좀 귀한 식물이기도 해요. 몸값도 많이 비싼 편이고요. 그리고 수영 자체가 정말 가지각색이어서 제가 농장에서 찾았을 땐 이렇게 나무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퍼진 애들보다는 일자로 쭉 엄청 큰 아이들만 많았어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좀 겨우 구한 스타일이고요. 거의 약간 분재 느낌으로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저는 이 아이를 화이트 토분이에요. 화이트 토분인데, 나폴리 토분이라는 좀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나가는 토분인데, 요 화이트에다 심은 놓으니까, 너무 깔끔해요, 지금. 자빌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육식물들은 물은 거의 뭐한 달에 한 번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, 요 자빌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, 한 2주, 2, 3주에 한 번이나 겉흙이 좀 웬만큼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좀 좋으시고요. 잎을 좀 자세하게 보면 물이 없거나 그러면은 약간 좀 마른 느낌이 좀 나요.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, 그럴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제가, 지금까지 쭉 키워보니까 물은 좀 확실히 좋아하는 편이어서, 일반 다육식물은 뭐 마사로도 많이 심잖아요. 요 아이는 근데, 일반 흙, 으로도 좀 많이 심어야 되고요. 마사도 좀 많이 해줬어요. 그러니까 수분을 좀 많이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일반 마사로만 심는 것보다는 약간 흙으로 흙과 마사를 어느 정도 비율로 저는 거의 만약에 마사가 한 6이라면 흙이 4의 비율로 심었어요. 잎이 좀 많고 수분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은데, 자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사로만으로도 많이 심으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. 근데 좀 어느 정도 흙을 섞어서 사용해 주셔야 얘가 좀더 저장 공간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좀더 많아지니까 거의 마사가 한 6, 흙이 4 정도의 비율로 심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자빌리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, 잎이 소프라인데, 저희 소프라 키워보니까 정말 손 많이 가요. 분무도 맨날 해줘야 되고. 근데 요 아이는 손도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, 생명력도 좀더 소프라보다는 좀 강해서, 만약에 이 식물을 접하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자빌리였습니다.